이것이 같은 종입니다. 크기만 다르죠? 이것은 40, 이것은 76. 같은 종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하지만 같은 종입니다. 아하, 과연 이 종은 무엇일까요?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이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마치 암컷 같습니다. 크기는 한 40mm 정도 되는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넓적 사슴벌레. 이 녀석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바섬 중에도 서쪽 할리문산의 넓적 사슴벌레 종류입니다. 생긴 걸 보면은 조금 알키데스 좀 닮았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바로 자바섬의 할리문에 서식하고 있는 유리세팔로스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아하, 이 녀석은 아주 특이하게도 아주 단치죠. 사실 자 이런 개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체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유리세팔러스는 다 이렇게 단치일까요? 약간 큰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보십시오. 이 녀석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알키데스 아니야? 아닙니다. 이 녀석은 바로 도르코스 유리세팔러스입니다. 유리세팔러스도 약간 특이하지만 장치와 단치가 같이 나옵니다. 이 녀석은 장치형이죠. 장치형 59mm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녀석이 바로 도르코스 유리세팔러스 59mm 장치. 그럼 아까 그거는 단치겠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후. 장치와 단치 확실히 구별이 가시죠? 이렇게 유리세팔러스는 장치와 단치가 같이 나온답니다. 아하, 재밌다. 그러면 살짝 큰 거, 살짝 큰 단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61입니다. 61. 좀 전에 보셨죠? 59mm 장치. 이 녀석은 61mm 단치입니다. 그러면 딱 2m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과연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하읍. 하윽, 보이시죠? 딱 2mm 차이인데, 크기도 뭐 약간 좀커 보이지만, 그거보다도 덩치 한번 보십시오, 덩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단치들은 덩치가 크고, 턱이 짧고, 장치는 덩치가 좀 왜소한 반면, 쭉 뻗은 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약간 퀄리티상 재미가 있는 그런 종입니다. 하하. 자, 세 마리 한번 비교샷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뭐 40은 뭐 워낙 작으니까 제껴놓고요. 자, 59하고 61을 보시면은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길이를 보시면 거의 같음을 볼수 있습니다. 겨우 2mm 차이거든요. 그런데 덩치 보십시오, 덩치. 덩치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재미가 있는 것이 바로 유리세팔러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어입니다. 인어입니다. 뭔가가 그냥 쭉 뻗은 게, 야, 아주 멋지게 생긴 놈이죠. 이 녀석은 크기가 76mm. 76mm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실 유리세팔러스는 80은 거의 뭐 꿈의 곤충입니다. 80 플러스는 거의 꿈의 크기이기 때문에 76만 대도 초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거 40대, 50대, 60대와 함께 비교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자 오른쪽부터 단치, 장치, 단치, 장치 이렇게 턱의 변화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모으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곤충 표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유리세팔러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네 마리는 만천의 자랑 만천 홈페이지 이벤트방 안에 번개 할인방 이제 아시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해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빨리 보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할리문산 특산 도르코스 유리세팔러스입니다. 나름대로 매력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업적 사슴벌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도르코스 유리세팔러스였습니다. 우리 모두 만천 홈페이지 번개 할인방으로 고고! 우리들의 표본 상자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 것을 확신드립니다. 하, 멋있다, 유리세팔러스. 나름대로 특징 있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